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6월 소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6월 소띠는 아무래도 도전하는 6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그 시기 동안에 내가 기회가 생긴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펴질 것이다 라고 점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네, 맞네 맞네. 자, 지금 6월에는 조금씩 더워지면서 내 운이 풀린다. 그리고 그 운이 점차 참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이 6월에 계속 일어날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움직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차츰 열리니 조금만 더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세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26살 같은 경우에는 소띠분들이 지금 한창 연애에 관심이 많고 특히 결혼, 내 짝, 평생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짝이 진짜 그분들일까? 또는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을 내가 새롭게 만날 사람이 진지한 상대인가에 대해서 진지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이번 6월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오셨던 분들도 가볍게 스쳐 지나갈 인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가볍게 내려놓고 만나라. 왜냐면 상대방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진다고 하고 연애운이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린다고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가볍게, 조금만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하셔야지 운이 풀린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운은 오히려 연애운보다 훨씬 좋아요. 도전하고 시작하고 계획했던 것을 움직여라. 그래야 문서운이 풀리고 매매운이 그래야 문서운이 풀리고 매매운이 풀린다라고 하네. 아, 문서가 확실히 6월에 있어요. 그 문서가 사업으로 풀릴지 또는 직장 다니면서 이직으로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장으로 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풀고자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고 좋은 문서가 올린다. 좋은 문서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사람만 조금 조심하다 보면 내가 말을 조금만 더 이쁘게 하다 보면 문서가 하나 생길 게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충분히 도전하고 시도하고 예쁜 말 하시다 보면 6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 그 계획에 항상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직장은 사업은보다 조금 덜한데 내가 지루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뭔가 제안해야 되는데 제안을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제안을 안 했을 때, 도전을 안 했을 때는 예전과 비슷비슷한 그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전운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금전운 나쁘지 않아요. 투자를 한다. 또는 뭐 땅을 산다. 주식을 한다. 이것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주식보다는 땅이 낫고 지금 한창 내려가고 바닥으로 치는 물건들을 하나 찾아보고 알아보고 상세하게 계약을 하고 섬세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가 뭔가 하얀가 또는 내려가는 물건 또는 좀 싼 듯한 물건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26세 분들은 사업운이 제일 좋고 연애운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직장은 이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직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8살 소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38살 분들은 제일 좋은 게 아무래도 여기도 문서운이 좋아요. 아마 뭐 직장을 새로 이직을 한다던가 또는 승진을 한다던가 또는 사업을 새로 한다던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이 있다던가 하면 그 문서가 좋은 일로 풀릴 것 같고요.
대신 사람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조심 안 하면 그 와중에 관제가 조금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쁘게 이쁘게 말하라. 여기도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8살 분들은 6월달에 좀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 차 사고 제일 중요하고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많은 한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일로 풀어먹어라 라고 계속 나오고 있네요. 문서로 풀어먹고 일로 풀어먹다 보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연애운은 지금 한창 꽂히시는 분과 뭔가 미적미적거릴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준다 그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감정들이 연애운에 6월 지나간다고 합니다. 6월에는 조금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감정을 좀 리프레쉬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이걸 깊게 들어가다가는 오히려 쪽박이 나니까 마음 변화 또는 좀 더 리마인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전운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금전이 묶인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은 소띠 분들 중에서는 신가물들이 많으실 거고요. 신가물들은 저 미래보상한테 상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분명히 6월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운수나 운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 신가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부터 50세 소띠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자 50세 소띠분들은 아휴 이번에 50세 소띠분들은 구설수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 날 일이 있다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까고 그 뒷담화가 내가 헤아릴 수 없이 상처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쪽박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팽당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게 사업이 되냐 연애로 되냐 또는 내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봤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한번 크게 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 아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애, 사업, 직장 그 다음에 관제수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웬만하면 입을 다물어라. 속이 상해도 그거를 표현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6월이 아닐까 싶어요. 6월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좀 흐를 때 그때쯤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들도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울 때는 나한테 사람이 안 모이고 내가 속이 상한다고 하고 내가 막힌다고 한 때이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상승세 조금의 상승세가 올라가고 조금의 기회는 있다.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의 기회는 있지만 막히고 막혀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네요. 내가 결혼은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없는 분들은 짝이 생기고 이번에는 내가 마음이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있기 때문에 연애 쪽인 부분에서 내가 기댈 사람이 생긴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뭔가 눈이 연애 쪽으로 끌리고 내 마음을 내어줄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짝이신 분일 가능성도 높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더 크게 보인다고 하네요. 새로운 사랑 해보시고요. 그러면 6월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시고 특히 건강으로 친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그 건강이 이번에는 머리 쪽으로 치고 답답하다고 하니 6월 잘 넘겨보시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미래보살 가까운 너무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점집이라던가 미래보상한테 전화점사, 방문점사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2세 소띠분들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2세 소띠분들은 이번에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연애운이에요. 축하드려요. 아마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 뉴 페이스,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설레던 감정이 생겼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개새끼일 수도 있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성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내가 눈이 봄바람 그 다음에 핫한 더울 때 내 몸도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뜨거운 사람, 뜨거운 연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내가 그런 운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핫하게 뜨거운 한 달을 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리고 이제 사업은 말씀드릴게요. 사업은 이번에 소띠분들이 대성할 기운이 굉장히 높아요. 큰 기회를 잡았고 금전이 크게 모인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제가 하고 있던 거 그것들 방향을 조금만 틀고 조금만 영업을 더 뛰기만 해도 사업이 크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서도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연애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이 사업운이다. 금전운이 같이 들어온다. 포인트는 뭐다? 영업이다. 확장하지 말고 영업을 뛰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직장을 다녀도 영업을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가리를 잘 털어야 돼. 말을 잘 털어가지고 이쁜 말을 하고 아 다 좋다 다 좋다 당신 좋아요 너도 정말 멋있고 남들 칭찬을 많이 하러 다니면 내 명성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고 정치질에서 킹왕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문서 금전 이런 거 얘기해드릴게요. 이번에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시고요. 투자보다는 아가리를 트는 투자, 사람 투자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금전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요, 매매, 문서운은 진짜 사람 사이에서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 열심히 찾아다니시고요. 대박을 아는 6월에 소띠분들 대박 운세인 것 같거든요. 아마 6월에 대박 나시면 미래보살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도전을 조금만 하다 조금만 내가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또 영업을 좀 잘한다고 하면 연인도 들어오고 사업도 들어오고 문서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소띠분들 발목 조심해야 돼요. 발목이 조금 약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아마 잠도 불면증도 이번에 조금 생기실 것 같아요. 38살 분들, 62세 분들, 26 분들 모두 불면증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 여름 연인과 함께하면서 그 불면증 없애버릴 거 나쁘진 않아요. 또는 취미생활을 꼭 가지시는데 예술활동 같은 거 하시면 내가 불면증을 효과가 있다. 또는 무당집에 다니시면 미래보살한테 상담해보고 뭔가 효과를 보시면 이게 불면증 또는 이제 뭐 건강적인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소띠 6월 운세 상담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늘맞이TV 미래보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